안녕하세요. 메이데이입니다. 오늘은 일반적인 5-lock nut wheel이 아니고 center-lock wheel을 교체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오늘 메이데이 바퀴를 다 빼서 여기 그 우리 HB가 준 레이싱 wheel에다가 타이어 프레셔 센서를 달아야 됩니다. 근데 제가 지금 타이어를 빼는 툴이 없기 때문에 Roger Krauss Racing에 가져가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작업하는 거를 기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클램프를 써가지고 브레이크를 꽉 밟아놔야 됩니다. 왜냐면 이따가 앞바퀴를 뗄 때 엔진을 켜고 그 하이드롤릭 프레셔를 줘서 그 앞바퀴가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. 아, 말이 오늘 아침에 꼬이네. Anyway, 자, 한 바퀴 돌고 시작하겠습니다. 메이데이, 메이데이, 메이데이. 자, 일단 잭을 올리기 전에 이 윌척을 가운데다가 이렇게 딱 놓고 여기 하고, 그 다음에 급하게 오라일리에서 이걸 사왔는데 사이즈 차이가 어마하네요. 이거는 6톤? 이거는 2톤. 이건 아마 쓰고 리턴해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커. 너무 커가지고. 이거 보세요. 와. 이게 이제 센터락 휠, 리무빙 하는 토크 렌치입니다. 토크는 440파운드. 그래서. 이렇게 보시면. 그래서. 딱, 락을 해주면 되죠. 그 다음에 이 플라스틱 피스가 저 자동차 밑에 여기 보면 홈이 있거든요. 요 안에 들어가서 이따가 잭을 올릴 때 상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디바이스입니다.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 캐스트롤 몰룹 알로이 페이스트라고, 이게 포르쉐용으로 나왔는데요. 센터락을 빼면 거기에 이제 그리스를 칠해줘야 되거든요. 그 전용 그리스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트렁크를 열면 이 커버 뒤에 전용 툴이 있어요. 걸어놓고 보시면 이게 센터락 여는 전용 툴입니다. 이대로 이렇게 놓고 지금 세팅이 끝났네요. 그리고 이 전용 툴 이렇게 해서 뺍니다. 포르쉐는 워낙 강성이 좋아서 이렇게 뒤에 짝 포인트에다가 딱 올리면 여기 보이죠? 이 뒷바퀴도 뜨고 앞바퀴도 뜨고 동시에 다 같이 떠요. 그래서 한번 올리면 한쪽을 다 뺄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. 자, 이 툴 아까 보셨죠? 이걸 여기다 체결을 합니다. 이렇게 브레이크 바를 안 눌렀네요. 됐어요. 자, 이렇게 하면 센터락이 빠지는데 여기 보시면 그리스 많이 보이시죠? 여기 이따가 그리스를 이분하게 잘 칠해줘야 됩니다. 이렇게요. 앞에는 조금 틀려요. 빼는 게 앞에 한번 보시죠. 뒷바퀴에 사온 잭스탠드를 넣어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요. 잭스탠드가 너무 높아서
결국은 못 쓰고 옛날 2톤짜리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. 프론트 휠을 뺄 때는 꼭 엔진을 걸어서 브레이크에 유압이 흐를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. 아까 보신 거 있죠? 이거요. 이게 너무 커서 못 쓰겠어요, 이번에는.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쪽만 잭 스탠드로 받쳐놓고 저 반대편은 휠로 받쳐야 될 것 같아요. 자, 바퀴 네 개를 다 뺐어요. 보이죠? 하나, 둘, 셋, 넷. 그리고 자동차는 이쪽은 세이프티로 휠을 다시 껴놨어요. OEM 휠을. 그리고 잭리프트로 받치고 있고, 이게 꽉 조여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, 그 다음에 앞에도 이렇게 세이프티를 받쳐놨고, 그 다음에 이쪽은 여기 잭 스탠드 하나, 그 다음에 잭 스탠드 둘, 이렇게 받쳐 놓은 상태입니다. 그리고 요거는 너무 커서 이따가 리턴. 자, 그러면 타이어를 싣고 로저 크라우스한테 가봅니다. 트렁크에 하나, 뒷자리에 두 개, 앞자리 하나. 아, 저기 있네. Your destination is on the right. 맞습니다. 자, 저기 저기서 이제 작업을 합니다. 이 가게는 그 주로 레이싱 서포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후시엘 타이어도 있고, 저기 보면은 다슨 레이싱 타이어도 있네요. 여기 이렇게 이번 주말에 빈티지 레이싱이 있어가지고 아마 이게 오늘 다 들어가는 모양입니다. 여기도 이렇게 쿠퍼 타이어 슬릭, 아주 빤빤해요. 아무것도 없어. 스레드라군 단 하나도. 여기도 있네요. 레이스 타이어 미슐랭. 자, 어떻게 되나 가봅시다. 벌써 두 개가 완성. 저 뒤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뭐 별로 볼 게 없어서 여기까지만 찍고 넘어갈게요. 자, 다 된 거를 다시 싣겠습니다. 타이어를 내가 빼왔기 때문에 개당 25불씩, 그래서 총 4개 TPMS 센서 마운트 하는데 100불 딱 들었어요. 100불. 타이어를 안 빼왔으면 아마 여기에다가 휠 빼는 값으로 추가로 휠당 아마 50불씩 차지해서 200불이 더 들었을 거예요. 200불 세이브 했습니다. 도착했습니다, 집에. 자, 이거 다 빼서 작업 들어갑니다. 이제 바퀴를 센터락 위를 여기다 이렇게 걸쳐 놓고, 그 다음에는 센터락, 이 보시는 센터락, 센터락에다가 그리스를 칠해줘야 됩니다. 이렇게 골고루. 약간 이게 성분이 고온에 잘 견디라고 금속 성분이 좀 들어가 있고, 그 다음에 골고루 잘 닦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. 센터락 휠은 이 시팅이 되게 중요해요. 이 시팅이 잘못되면 바퀴가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시팅이 굉장히 중요하고, 손으로 이렇게 살살 돌려놓다가 어느 정도 힘을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토크 렌치로 돌려주면 됩니다. 지금 힘을 받았기 때문에
포크렌치를 가져오겠습니다. 그 다음에 조일 때 시계방향으로 조리기 때문에 clockwise라고 써있는 데다가 포크렌치를 체결을 해야 됩니다. 체결하고 440 foot-pound 이게 뉴턴미터로 하면 500 거의 600, 590, 80 정도 되네요. 지금부터는 좀 굳혀놓은 일이 계속 반복돼요. 왜냐면 이거를 돌려서 토크렌치가 힘을 받을 때까지 다 돌리고 그 다음에 브레이커 바로 다시 90도 리버스로 회전을 합니다. 그 이유는 센터락이 시팅이 잘 됐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. 그래서 90도로 리버스가 잘 되면 다시 토크렌치로 440 풋파운드로 토킹을 하는 게 정석입니다. 자, 그래서 지금부터 하겠습니다. 대형 사고가 날 뻔했네. 자, 이렇게 해서 소리가 났기 때문에 440파운드가 제대로 적용이 됐다는 소리고, 다음은 이거를 빼고 브레이커 바로 90도 리버스를 해줘야 돼요. 90도 정도만 돌려주면 돼요. 자, 잘 돌아가는 거 확인했고, 확인했으니까 다시 포크렌치를 체결을 합니다. 그래서 440파운드 이렇게 해서 뒷바퀴 끝. 그 다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.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 보이시죠? 요 락킹 넛이 앞에 있는 이 금속하고 검은색하고 이렇게 플러시가 돼야 돼요. 일자로. 그래서 눌러서 이렇게 쑥쑥 들어가고, 만일 이게 일자가 아니면 여기 이제 차랑 같이 딸려온 툴에 보시면 요 뒤에 요렇게 생긴 게 있거든요. 육각형 비슷하게 오각형 하나 둘 셋 넷 다이어 육각형이구나. 여기 넣어서 돌려가지고 일자로 팝아웃 될 때까지 조정을 해줍니다. 그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 캡이 요렇게 홈이 나 있는 데를 여기와 얼라인을 해서 꾹 누르면 끝난 겁니다. 자, 나머지 세 휠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. 자, 그러면 나머지 세 휠은 패스트 포워드로 하겠습니다. 자, 시동 걸어놓은 김에 앞바퀴부터 하겠습니다. 내가 체크를 안 하고 뚜껑을 닫은 것 같아서 아니다랄까 보니까 설명하기 딱 좋네요.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가 있잖아요. 그죠? 이렇게 눌러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쭉 나와야 돼요. 한번 눌러주고 잘 안 나오면 요 툴을 써서 쓰면 되는 겁니다. 아까 설명하려고 든 게 이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서 바퀴 3개 끝났어요. 아이고 힘들어. 아까 시동을 꺼고 다시 문을 닫았는데 일단 시동을 끄시고
저 브레이크 이 클램프로 잡아줬잖아요.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릴리스가 됩니다. 그래서 클램프 빼고 거의 다 끝났죠? 자, 요거만 빼고 자 아, 됐습니다. 이제 테스트 드라이브를 나가야 돼요. 다 끝난 것 같아요, 일단은. 들어가고. 다음에. 자, 끝났습니다. 아, 힘들어. 별것도 아닌데 힘든 그런 잡이에요. 센터 락휠 바꾸는 게 진짜 별것도 아닌데 일이 너저분합니다. 이거 꼈다 저거 꼈다 뺐다 뭐 어쨌다 저 뺐다. 자 그러면 이제 테스트 드라이브를 같이 나가보시죠. 35 해달라 그랬는데 하나는 좀 덜 넣었네. 주유소에서 바람을 좀 넣고 이제 정상 작동합니다. 지금 알람에다 갔다가 다시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정상 작동입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